이렇게 좀 양이 작으니까 맛있네. 열기를 선물했습니다. 깡패 아니야 이거? 응? 레오야. 아 귀여워. 대답하는 것 봐. 코코 나 저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거야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쿡방은 요즘에 그 우영우 보시나요? 거기서 동그라미 김밥이라고 우투덕 영투덕 우 동투덕 그 동그라미가 우영우한테 해주는 그 김밥이 있거든? 덮는 김밥. 예전부터 할까 말까 했는데 너무 사실 너무 간단해가지고 계란 후라이 두 개 하고 스팸도 구워놔야 돼.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뽑으면 한 번에 뽑혀. 이렇게 해서 뚜껑으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거는 자주 먹었는 거라 고수다. 안 돼. 국화 비슷한 냄새가 나시면 이건 사람 거라. 이거는 넣어놓자. 잠깐만 국화 안 돼. 국화 자리가. 계란 하나. 모양이 안 예쁘다. 자꾸 동그라미 김밥에 메인 재료인 계란이 완성. 뭐야 왜 붙었어 바닥에. 잘 잘라놓은 김치를 하나쯤 줄기 쪽도 기름 빼는 중. 빼놓고 칼로 잘게 엄청 잘게 썰어. 됐어. 아 뭐야 이거 기름 필요 없었네. 아 여러분 참치할 건데 기름 필요 없었네. 기름 따라내. 자, 여기다가 굴소스, 설탕, 김치가 이거 좀 많이 묵은지여가지고 설탕 좀 넣어주라. 와, 참치랑 김치가 반반이야, 반반. 엄마가 해줄 때는 김치가 훨씬 많은데, 그치? 자취해서 먹으면 좋은 점.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더 많이 넣었어. 이제 굴 썰는 건 끝난 거.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거 김밥김 뜨고 나서 남은 걸 어떡해. 이렇게 찢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다 만들어 먹어야 돼? 김 올리고 여기를 찢어줍니다. 반동작 이렇게 햇반을 뜯어서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이게 맞을까? 스팸을 이렇게 두 개를 세로로 쌓아. 반대쪽에는 계란을 올려주면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참치를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줘. 완전 맛있겠다 여러분. 미쳤다. 미쳤어.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여러분 미쳤어. 잡고 잡고 잡면 야 여러분 완성. 여러분이 할 때는 밥을 많이 넣어. 포가대 기종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요생력 그 자체네요. 요생력 그 자체로 같이 섹시하지. 너무 감사합니다. 이제 김치 국물 자꾸 떨어져. 여러분 이거 함정이 있어. 짜잔. 그냥 들고 먹어요. 맛있어. 잘 뭐해?
아, 무릎 꺼니까 틀어달래. 자. 근데 동그라미 김밥 드라마에서는 스팸을 안 넣었어. 스팸을 안 넣고 스팸 자리에 밥이 들어갔어. 근데 스팸은 내가 추가한 거거든 그냥. 스팸을 안 넣는 이유가 있었는데 역시 요리는 본대로 따라야 되는데 재료를 자르니까 나머지는 너덜너덜해서. 뭐야 나 푹 뻥하는데 제 어그로가 제가 다 끌어. 근데 여러분 동글뱅이 김밥 후기 내가 음식이 섞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봐.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어. 이렇게 햇반에다가 고추참치 하나 비벼서 볶아 먹어도 엄청 맛있는데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까먹고 있었어. 그런 요리가 있었다는 거지. 이렇게 좀 양이 작으니까 맛있네. 먹고 자기 거 그냥 보기만 하잖아. 레오는 다 먹으면 코코한테 온다? 그래서 코코를 먼저 줘야 돼. 레오 먼저 주면 다 먹고 코코코 뺏어 먹고. 그래서 코코가 빨리 먹는 걸 수도 있어. 애들 아쉬워. 아쉬워. 부족해. 기다리세요. 뒤로 한 보. 뒤로 가. 뒤로 가. 조그만 거 줘, 조그만 거. 아, 배불러.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.